요즘 말로 헬조선이란 말이 있어. 지옥을 의미하는 헬과 우리나라를 일컫는 조선을 결합한 말로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오.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강인한 면모도 있지 않소?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의미의 헬조선을 말해보려고 하오. 이보시게 젊은이, 뭐 하나만 물어보세. 무슨 일이세요? 나이와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가? 23살 대학생인데요. 아, 대학생이요? 네. 초면에 실례지만 이거 한번 다뤄보세나. 아, 보기만 해도 토 나오는데. 자네는 무과 시험을 준비하시는 겐가? 노비를 준비 중입니다. 근데 어찌 이렇게 무기를 잘 다루시오? 조선 사람이 돼서 한국 성인 남자 80% 이상이 총을 다룬다는 것을 모르시오? 자네는 노비를 준비한다면서 후배 날 존대 안 하시오? 요즘 세상에 무슨... 밀린 과제하러 갑니다. 호기로운 청년일세, 앞으로도 자유대한의 미래를 밝게 밝혀주시오. 충성! 아, 이보시게. 자네 혹시 나이와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가? 34살, 건설 현장 다니는데요. 아주 멋있는 일을 하고 있구려. 혹 중장비를 다룰 줄 아시오? 그런데요? 이 무기도 다룰 줄 아시오? 필승! 해병창 85기입니다! 구형! 해병! 상승! 해병! 필신! 참! 해병대, 해병이란 무엇이오? 주 임무는 상륙작전. 임팩트 있게 말하자면 적의 중심부로 침투하는 부대죠. 나도 해군 출신이오. 반갑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둥을 잘 부탁드리오. 힐! 흥! 실례하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은 것을 보니 양반이요? 뭐 양반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가정의 머슴에 가깝지요. 머슴?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아, 이거? 자세가 좋소. 에이, 잘 못해요. 저는 리볼버만 사용했습니다. 리볼버? 아, 제가 전투기 조종사였거든요. F4를 몰았습니다. 홀리, 정말이요? 그럼 지금 직업은 무엇이요? 지금은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전투기 조종사라니.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렇단 말이오? 아, 여기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하늘을 잘 부탁드려요. 필승! 대한민국은 아직 전시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성인 남성 거의 대부분이 준비된 군인이오. 내가 처음에 다른 의미의 헬조선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소? 지금 그 의미를 말하겠소. 다른 나라가 무력으로 한국을 도발한다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의미에서 헬조선이오.